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뉴저지 식당의 실내 영업에 대해 금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 협상이 빠르면 4주 안에 파괴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시에 배송되는 모든 패키지에 $3 추가 요금을 부과해 MTA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한 교도소가 재소자들의 집단 감염 사례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백신이 배포되어도 내년 늦봄까지는 확산세를 꺾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 취임 후 100일 동안의 보건 정책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홈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뉴저지 내 코로나19 전염률과 입원 환자 수 등을 근거로 뉴저지 식당의 실내 영업 금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재 식당 실내 식사 금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 심해질 경우 뉴욕시 식당의 실내 영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입장과는 달리 뉴저지주에서는 실내 영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규정 위반 사례를 제외하고는 식당 실내 식사를 통한 광범위한 확산 사례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식당 정원의 25% 이하의 한해 실내 식사가 허용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식당 실내 식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식당 업주들은 연방의회에 지금 당장 추가 경기 부양이 제공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식당 연합 측은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향후 6개월 안에 뉴저지 내 식당의 37%가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계속 증가세이지만 어제 전염률은 1.10으로 지난달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뉴저지 주의 확진자 수는 4,665명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8만 1,486명입니다. 입원 환자 수도 현재 3,533명으로 지난 봄 당시 8,000명이 넘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라고 머피 주지사는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대처하기 위한 추가 경기 부양 협상이 수개월째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측의 제안으로 오는 18일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9,080억 달러 규모의 이번 추가 경기 부양안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막바지 협상이 마무리되면 오는 18일쯤 연방의회가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경기 부양안에는 $1,200 현금 지급 조항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당 $300의 연방특별실업보조금을 추가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과 2차 PPP 시행, 그리고 렌트 유예와 퇴거 금지 연장 규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이 법안을 처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추가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서 $1,200 현금 지급안을 양보하는 대신 자영업자와 세입자 지원안, $300 연방 실업 보조금 지급안 등에서 공화당의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연방 실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 실업 보조금이 중단됐던 지난 9월 초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각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보조금 지급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민주공화 양측은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과 각 노동자들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 경기 부양안에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로파워튼 교통공사 MTA가 직면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에 배송되는 모든 패키지에 3달러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캐롤 뉴욕주 하원의원은 최근 뉴욕 시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배송 패키지에 3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면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자금을 지하철과 버스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련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음식과 필수 의료용품을 제외하고 뉴욕시로 배달되는 모든 온라인 구매 물품에 3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롤 의원은 이 법안이 MTA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추가 요금으로 인한 배송이 줄어들 경우 길거리의 트럭이 감소해 교통체증 완화 및 탄소 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 요금의 부담을 느낀 뉴요커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로컬 매장에서 물건을 사게 되기 때문에 지역 소상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파워튼 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지만 교도소 측이 이를 감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 등에 따르면 메트로파워튼 교도소에서 60명이 넘는 재소자들이 COVID-19에 걸렸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확진 재소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인 측은 교도소장 등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가족들에게조차 알려지 않았다며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교도소 측을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환자 가운데는 천식,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긴급한 환자가 있었지만 이를 감춘 것은 명백한 인권 유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 환자는 피를 토하며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치료 방법으로 물을 천천히 마시라고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당국은 조사관을 파견해 교도소장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나디아 벨라스퀘스 연방 하원 의원도 교도소장에게 수감자들에 대한 치료 대책, 바이러스 확산 억제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관계자들은 집단 감염 사태 관련 어떠한 답변도 회피하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가 백신을 접종해도 내년 늦봄까지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태스크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백신 접종 계획으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거나 입원 환자와 사망자를 많이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확산의 억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미국인 1억 명이 완전한 면역 반응을 보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늦은 봄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들의 면역력이 몇 달간 지속돼야만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미국 대도시와 소도시, 시골 농장부터 해변 마을까지 모든 곳에서 코로나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2천여 개 카운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진 레드존으로 분류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많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할 방역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 차원에서 방역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워싱턴주는 식당과 술집 등의 실내 영업을 제한하고 종교 활동과 결혼식, 장례식 등의 참석 인원을 시설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하는 등의 방역 규제 기한을 이번 달 14일에서 내년 1월 4일로 3주 연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ICU 병상이 15% 이하로 남은 지역에 최소 3주를 기한으로 자택 대기령을 발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로 ICU에 입원한 환자는 어제 2,417명을 기록하며 닷새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도 강화된 자택 대기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앞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음식점과 술집 등도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한편 세계 각국도 확진자 급증이라는 당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봉쇄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헝가리 등은 지난달 코로나19 2차 유행이 찾아오자 부분 봉쇄를 했는데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봉쇄 조치를 각각 연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 취임 후 100일 동안 코로나19에 맞서 행할 보건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미국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보건라인 인사를 발표하며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학교 개방이 취임 후 첫 100일 핵심 목표라고 제시했습니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마스크 착용 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취임 첫 100일 동안 최소 1억회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백신 접종 방식에 대해선 과학의 지침을 따를 것이며 백신 접종 우선순위로는 의료 종사자, 이어서 가능한 빨리 교육자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목표로는 학교 재개방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목표로 의회가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가 아이들과 교직원을 보호할 자금을 제공하고 주 지방정부가 강력한 보건 조치를 시행한다면 나의 보건팀은 취임 100일이 끝나기 전 대부분의 학교가 개방될 수 있도록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지난 1일 상원에서 제출된 9,080억 달러 규모 초당적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 부양안은 내년 초 추가적인 행동을 위한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인수위는 전날 차기 행정부 보건정책을 이끌 보건라인 인선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수석 의료 고문을 맡게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주 최대 아시아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 타이완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뉴욕 지역의 베이사이드점, 하츠데일점, 제리코점, 용커스점 등 4개 지점에서 실시하며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표적인 식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H마트 측은 총 13일간 진행되는 타이완 푸드 페스티벌에는 인기 홈메이드 에그롤부터 고구마집, 파인애플 케이크와 더불어 최대 히트 브랜드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상당수의 미국 대학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월요일 하버드, 브라운, 프린스턴 대학 등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내년 봄 학기부터 캠퍼스 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수와 함께 대면 수업을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탓에 내년에도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대학들도 적지 않습니다. 미시간, 캘리포니아 주립대 산하 23개 캠퍼스 등 일부 대학은 다음 학기에도 학생들에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라고 통보했습니다. NYPD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8일까지 발생한 총격 사건은 총 1,433건, 총격 사건 피해자는 1,756명으로 두 수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더모시의 뉴욕시경 국장은 총격 사건이 급증한 만큼 총기 관련 체포도 증가했다며 지난 3개월간 총기 관련 체포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흉악범들이 길거리에서 총을 쏘지 못하도록 총기를 압수해도 이들은 3, 4일 후 또 거리에서 총기로 폭력을 행사한다며 경찰 개혁으로 인한 예산 삭감, 보석법 개혁 등을 총격 사건 급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중 2만 명의 독신 성인들이 노숙자 보호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는 지난 1년 동안 노숙자 뉴요커의 수가 10% 증가한 것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젤 루티 연립정책국장은 특히 팬데믹의 사태가 도시의 주택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이에 따른 노숙 위기도 비례하게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봄부터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 호텔을 제공했으며 맨해튼 코리아타운 등 이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일부 동네에서는 타운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주정부가 노숙자들을 위한 영구적인 주택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2020년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은 모래에 쓰고 행복하고 뿌듯했던 일들은 바위에 새겨 더 나은 내년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